더 네. 출범을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거기에 전문위원으로 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최근 한 뭐 제 기억으로 미세먼지가 극심하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게 그 전에는 황사 그랬는데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나온 게 아마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최근 들어 3월달 그 미세먼지 저감 조치라고 해서 비상령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7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이 수도권에. 그때 바른미래당에서 정부에 건의를 했죠. 이 미세먼지는 초당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범국가 미세먼지 특위를 제안을 하셨고 반기문 총장을 그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것을 수용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범국가적인 조직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 미세먼지 문제를 초당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을 생각을 했고 받아들여져서 지난 4월에 국가기후환경위에 구성이 됐고요. 저감하는 문제, 피해를 줄이는 문제, 중국과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 해보자 해서 제가 날씨를 가지고 방송 활동한 경력 때문이었겠죠. 그 홍보 소통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전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세먼지에 관해서 어떤 국민에게 알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회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근데 저희 날구지 하면서 어떻게 또 날구지 유튜브를 시작할 시점에 저걸 받았으니까 축하해야 되는 뭐 해드려야 되는 건가? 그쪽 분야 출신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한번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자리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축하까지는 저희 날구지 잘 서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뭐 봄 한 3월 이 정도까지는 정말 뭐 맑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 아유 큰 이슈였죠. 파란 하늘이 자취를 감춘 지 벌써 닷새째. 도심은 마치 짙은 먼지 돔에 갇힌 듯합니다. 강 건너 건물은 물론 주변 도로와 건물도 형태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답답한 시야와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는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4월 들어서자마자 아주 쾌청한 날씨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이제 어찌됐건 기상 전문가로서 아주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제인데요. 지난 4월과 5월 그다지 덥지 않았어요. 뭐냐면 공기가 북쪽에서 강한 그 기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쾌하고 쾌청했거든요. 그 원인이 제가 모두에 말한 기상 조건에 따라서 우리 미세먼지는 달라진다. 봄철이 되면 늘 미세먼지가 높은 그런 기상 조건인데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갇히게 되고 확산되지 않은 그런 기상 조건이면은 어김없이 높습니다. 그런데 4월과 5월에 북서쪽에서 찬 공기들이 강하게 많이 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또는 중국의 서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다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 안에 담배 연기가 있는데 선풍기로 강하게 불면 창 밖으로 나가서 방 공기가 깨끗한 그런 이치인데요. 그럼 그 찬 공기는 그거는 자연 현상이죠. 왜 제가 늙어만 가나요? 뭐 이건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막 여기저기 방송 출연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도는 바람이 이제 이게 편서풍입니다.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힘이 강해진다거나 따뜻하고 습기 많은 공기와 차고 건조 공기가 부딪히면 중국 대륙 쪽은 바다가 아닌 땅이기 때문에 물면에 가장 높은 그 더위의 터널은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한때 제가 기상청의 김동환 그 다음에 김승배다 이제 이런 과찬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기상청을 떠났지만 날씨 이슈가 있을 때 날씨에 관한 해설을 듣고자 이곳저곳에서 출연 요청이 오면
출연을 합니다. 앞으로 이 미세먼지 관련한 좀 향후 전망을 해주시죠. 네. 자, 미세먼지 문제는 1년 1월부터 12월까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그걸 저감시키려고, 저감하는 문제는 배출하는 쪽을 줄이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미세먼지는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이 되면 공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저 위쪽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해보자면 극심한 현상이 나타날 기상조건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남쪽에서 남풍이 불기 시작하고 6월이 되면 뭐가 있죠? 장마가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걱정은 여름철에는 좀 덜할 거죠. 가을이 오면 또다시 뉴스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려니 사는 것도 한 정신건강에 좋은 방법이고요. 그 미세먼지 문제는 수치는 분명히 적어지고 있으니까. 인공강우가 기상청에서 그때 한동안 잠깐 테스트도 하고 그게 좀 이슈가 잠깐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기상 전문가로서 인공강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줄인다. 인공강우를 하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인공강우는 절대 안 되거든요. 구름이 끼었는데 그 구름 안에서 물방울로 구름 안에 인공적으로 씨앗을 넣어줘서 비를 약간 내리게 하는, 그래서 강우가 아니고 원래는 인공증우죠. 증가시키는 거. 아이디어 차원이지 거기에 너무 많은 그 희망을 가지면 희망 고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동성 고기압에 들 때는 인공강우의 배경이 되는 구름이 있어야 되는데 구름이 없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인공강우는 근본적으로 이제 극심한 가뭄 같은 걸 대비해서 인공강우 실험을 꾸준히 하고 있죠. 인공강우로 무슨 가물었을 때 저수지를 채우는 비가 내린다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 비용이 꽤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알고. 이건 이제 기상청이 기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공강우 실험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청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미세먼지가 하도 심하니까 일종의 이거 하면 좀 미세먼지가 줄어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런 어떤 발상이었지 이걸로 미세먼지를 줄여보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계획된 그 인공강우 실험 기간에 미세먼지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비를 내리게 하면 미세먼지가 좀 줄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구름이 없으면 인공강우는 실험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 잠깐. 네. 매년 전 세계에 기상과 관련된 기업들이 전시회를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기상청장들이 참석하는 WMO 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거든요. 세계 기상기술 전시회를 같은 곳에 잡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세계 기상청장 또는 관계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날굴이 시작하자마자 우연히 그런 게 겹쳤네요. 네. 자, 김승배의 날구지 오늘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정말 모르는 부분은 조사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힘이 드네, 아직. 그리고 이 대한민국 최초의 날씨로 인한 그 유튜브의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세밀한. 근데 지난번 예고편 보니까 내가 그냥 너무 버벅댔는데 그 삐쳤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 아니 예. 방송 잘하는 줄 알았더니 뭐 되게 그 버벅거리는. 실수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좀 특히 이제 이 유튜브의 아마 그 장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유롭게. 하여간 아직은 미약하나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스위스 잘 다녀오시고 예. 건강하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